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을 예사롭게 어기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에 대한 실망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벌어진 주심인 조재현 대법관의 행동과 재검표가 끝난 무렵에 대법원 발 소식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란 사람들이 어쩌면 양아치보다 못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법관들이란 자들이 어제부터 오늘에 걸쳐서 어떤 나쁜 짓들을 해왔는가를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의 행보에서 몇 가지의 잠정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관들은 독자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처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판장은 법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의 지시나 지휘를 받아서 행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대법관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재현을 필두로 해서 그들은 정해진 결론, 선관위 무죄를 향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거인멸에 대법관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법관들이 재판관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승리를 위해서 부역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법관들 스스로 이미 여러 가지 현행법을 어기는 현행법 범죄자임을 여러 그들의 선택과 언행을 통해서 자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법관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미 대법관들 가운데선 정치판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명수가 그렇고 이제는 조재인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은폐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은 어떤 짓을 했는가? 첫 번째는 대법원 연수월 재검표 사진 삭제건입니다. 8월 30일 날 9시 저녁 9시 무렵에 민경욱 전 의원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대법원이 연수월 재검표 당시 찍은 법원의 공식적인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원고 측이 사진을 찍으려 할 때도 자기들이 찍으니까 찍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동시에 대법관들이 촬영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이것은 대법관들 스스로가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스스로 피고 측을 돕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설령 이해하게 하지 않더라도 심판관이 한쪽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핵심 증거물인 사진을 재검표장의 사진을 삭제해버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관련 대법관과 관계자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법원이 인천 연수월 재검표장에 법원의 공식적인 사진사가 찍었던 모든 증거물들을 스스로 인멸해버린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의 배춧잎 투표지 등사 열람 불허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8월 30일 날 9시 무렵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 및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지는 충격을 두려워한 비겁한 행동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7월 초순 무렵에 제출된 등사 신청서를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초기에는 별 문제 없이 대법관들이 허락을 내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은 부정선거를 주도한 군부의 핵심 세력들과 함께 아예 내놓고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기로 굳게 작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대법원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이미 없습니다. 부정선거 세력과 공모하거나 결탁해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악한 대법관 놈들과 또 그와 같은 인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대법관들은 살아있는 권력의 앞잡이이자 부역자이자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재현 대법관, 룻배, 이른바 확대경 사용을 금지하다. 민경욱 전 의원은 8월 30일 날 오후 10시 무렵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룻배 확대경 사용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만행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재검표의 핵심은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이 생긴 상태에서 제기되는 선거소송의 한 부분입니다. 재검표에서 핵심은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투표지를 제대로 세는 일입니다. 투표지의 진위, 진짜와 가짜 여부를 판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손쉽고 그리고 저렴한 방법 대 하나가 바로 룻배, 확대경을 갖고 투표지의 종이 재질과 인쇄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쇄된 것이라면 인쇄 망점 등을 충분히 룻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조재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원고 측의 정당한 증거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하는 일종의 직권 남용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사진 촬영과 무게 측정을 일단 거부하다. 민경욱 전 의원은 8월 30일 날 오전 11시 무렵에 조재현은 영등포홀에서도 촬영은 절대 금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박주현 변호사 이외에 일군의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항의함으로써 박주현 대표 변호사에게만 촬영권이 주어지게 된다. 무게를 측정해야 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도 조재현은 거부했지만 항의 끝에 무게 측정에 동의하게 된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재검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재현의 행보는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은폐 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법관은 없고 대법관 놈들만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조재현은 앞으로 부정선거의 은폐 세력과 함께 진실을 파묻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이완용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 시민들은 특별히 조재현의 행보에 대해서 주의와 주목과 그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정말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일단은 자신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그 같은 판단이 일생일대의 과오가 될 날이 저는 얼마 멈지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부정선거의 흔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조재현 씨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의 힘으로 너무나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덮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